쓰고. 데뷔 초에 나를 사랑할 줄 아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데뷔 3년 차인 지금은 남까지 미치도록 사랑할 줄 아는 아티스트로 성장했습니다. 늘 기대하게 만들고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걸그룹 있지와 러브게임의 조합은 늘 믿지. 4세대 대표 걸그룹 있지와 러브게임 초대석 오늘 즐겨볼게요. 있지 다섯 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개인 인사할 텐데 우리 막내부터 할까요? 리더부터 할까요? 오늘은 막내부터. 막내부터.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막내 유나입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있지 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있지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요. 정말 너무 보고 싶었고 첫 정규 앨범 나와가지고 진짜 너무 축하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16곡이 웬 말이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완성도 높은 첫 정규 앨범 축하드리고 오늘 예 빌보드 200 차트에 11위 진입 축하. 사실 이제 오늘 같은 날은 파티를 좀 해야 되거든요. 우리 회사 식구들하고. 근데 이제 러브게임 생방송 오시느라고 아직 파티는 못했죠? 네. 아, 그래도 이제 뭐 소감, 뭐 감사 인사 이런 거 좀 전해주세요. 11위 진입인데. 네, 일단은 정말 믿기지가 않고요. 그죠? 저희들끼리도 기사를 보고 네. 이게 진짜 맞아? 와닿지가 않아서. 네, 이게 어떤 약간 좀 구체적으로 저희끼리 물어보고 네. 근데 그게 정말 이제 또 사실이 되니까 네. 일단 저희 믿지에게 너무너무 말 다 표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정말 믿지 덕분에 저희가 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누가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그 기사 또 빨리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오늘 네. 아침 7시부터 아빠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럼 유나 씨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보셨네. 그러면서 유나 너무 고생 많았어 하면서 기사를 그 링크 타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보자마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단톡방에 보냈더니 예. 예지 언니가 아주 센스 있게 미친 낱말이 예간달까 단톡방에 보내줬어요. 그래요. 우리 리아 씨가 우리 글로벌 팬들한테 네. 예, 미치한테 감사 인사 좀 네, 전해주세요. 네. To our Mitzis all over that will be hearing this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so much for loving our song and our album Crazy in Love Loco. We thank you guys so much. We really love you. We miss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토크 나누기 전에 워밍업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있지가 직접 내줄 거거든요. 예지 씨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갈게요. 있지를 맞춰봐. 네, 문제 나갑니다. 이번 앨범 타이틀곡 제목이 로꼬인데요. 로꼬는 이 나라의 언어로 미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바로 어떤 나라의 언어일까요? 네, 보기 드릴게요. 1번 스페인, 2번 외계인.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고요. 네, 정답자 세 분께 저희가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직후 박소연의 러브게임 선곡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샵 1077, 50원 이름 문자 100원의 김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Let's go, 있지. 네, 있지 로꼬 듣고 왔습니다. 네, 있지를 맞춰봐 정답은 1번 스페인이었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선곡표에 올려둘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7277님이 열정적인 스페인 여행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문자 주셨는데 아니 지난번에 왔을 때 유나 씨 그거 기억나요?
여행 가고 싶은 곳 스페인이라고 그죠? 네. 그래서 원래 좀 스페인 쪽에 그 느낌에 좀 로망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로꼬 딱 듣고 제목 딱 보고 느낌 어땠어요? 우선은 저 스페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네.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중 한 곳이었는데 로꼬라는 그 단어의 유래가 스페인이라는 말을 듣고 스페인을 다시 한번 꼭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지난번에 우리 파리 간 거 재밌었잖아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처럼 이제 다시 스페인을 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이야기 많이 했지만 혹시 아직까지 미치가 이건 모른다라는 거 있으면 좀 붙여서 얘기해 주세요.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저희 이제 수록곡 뮤직비디오 네. 스와이프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뒷부분에 저희가 마네킹 챌린지처럼 네. 하는 게 나오는데 네네. 그게 저희가 실제로 멈춰 있었었다는 거. 아 실제로 그게 네. CG가 아니었고. 네네. 네. 아 그러면 그러면 눈도 굉장히 맞아요. 신경 쓰이고 엄청 연기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진짜. NG가 몇 번 나왔었어요. 아 네. 누가 NG 가장 많이 냈습니까? 눈을 깜빡였다거나. 왜 났었지? 일단 너무 표정이 부자연스러워도 약간 감독님께서 너무 부자연스러운데라고 디렉을 주셨었고 예. 저는 리아가 웃어서 리아가 좀 많이 웃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 리아 씨는 왜 터진 거예요? 왜 또 저랑 마주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옷 골라주는 그래서 웃음 때문에 네, 옷 골라주고 있는데 제가 멋져 약간 이러면서 이제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네. 거기서 이제 웃음이 터져가지고. 네.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뮤직비디오 또 로꼬와는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네. 촬영할 때 좀 더 기분이 더 좀 가볍고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로꼬는 저 높은 데 올라갔을 때 촬영 시 무섭진 않았고 괜찮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물 상자가 훨씬 높아서 네.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지 했는데 사다리를 네. 그래서 제가 직접 사다리를 타고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정도 상자 위에서 받고 선생님들이 사다리를 타고 무섭지. 올라오셔서 해주시고 무서웠겠다. 해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약간 후덜덜 네. 그렇죠? 네. 밑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네. 아니 그리고 리아 씨는 립스틱 딱 망가뜨리는 거 맞아요. 그거 어디 한 번에 간 거예요? 빡 그게 한 번에 갔는데 네. 아쉬워서 한 번 더 찍었습니다. 왜 뭐가 아쉬웠어요? 저는 이렇게 사실 별로 안 아쉬웠는데 네. 이제 립스틱이 사실 되게 많이 준비되어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NG가 날 줄 알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리아 씨가 잘했네요. 야. 칭찬해요. PR. 우리 프로. 아니 유나 씨는 그 풍선껌처럼 이렇게 로고에서 그건 맞아요. 어떻게 그거는 여러 번 찍은 거예요? 네, 그거는 좀 여러 번 찍었어요. 그래서 같더라고. 풍선을 막 잘 불지를 못하는데 어려워 그거. 이게 뮤비 나온 거는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이제 풍선이 어느 정도 부러져야 되는데 네. 나오다 말고 혀만 나오고 막 이래서 되게 NG컷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풍선 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예쁘게 불기가 네, 어려워요. 맞아요. 진짜. 아유 고생하셨네. 아니 그리고 우리 유진 씨는 요즘에 네. 퍼포먼스 할 때 또 혀 메롱이 또 많이 보이는데 네, 제가요? 네. 혹시 우리 미치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해주고 싶은 네. 얘기요? 혀를 왜 자꾸 보여주는지 네, 좀 색다르고 싶었나 봐요. 예. 너무 지금까지 비슷했었어가지고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스크를 써서 오늘은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중간중간 유진 씨 표정을 봐주시면 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다 알고 계시는지 여러 번 봤죠. 이경우 님이 저도 스와이프 챌린지 하는데 마지막에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챌린지 도전하실 분들이 많은데 저도 이 영상 얼마 많이 봤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데 채령 씨 교수님 잘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훨씬 쉽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골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예 처음에는 손바닥을 그냥 예. 미시면 밀고. 돼요. 정말 스와이프 하듯이 예. 네 번 스와이프 밀고. 해주시면 밀고. 되고 뒤에는 팔을 펴서, 예. 당겨주시는데 네. 골반은 네. 반대로 네. 팔 쏘듯이 네. 골반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야 돼요. 트위스트. 네. 트위스트예요. 이게 그래서 좀 멀티가 어려워요. 얘는 이렇게 당기고 예. 골반은 트위스트로 네. 앞뒤로 그래도 이렇게 듣고 연습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네. 팔은 맞아요. 뒤로 활 당기듯이 여러분 세 번을 당기면 되고 골반은 반대로 틀어주셔야 됩니다. 예, 아마 그 이 부분이 어려웠다고 이분이 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걸 듣고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예,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있지, 귀엽지, 예쁘지, 매력있지, 내 딸 삼고 싶다. 모이면 제일 많이 수다 떠는 주제가 무엇인가요? 2743님이 밥. 아, 밥이요. 메뉴. 메뉴 선정. 네. 메뉴. 메뉴 선정 뭐 요즘에는 어떤 거에 주로 꽂혀서 저희는 요즘 요거트? 오늘 맞아요. 아침에 요거트? 난리가 났었어요. 왜요? 아, 각자 오늘 너무 먹고 싶은 게 다 달라가지고. 아, 그러면 오늘 아침에 먹고 싶었던 거 얘기 좀 해주세요. 누구 어떻게 예 예지 씨부터. 저는 싱싱한 야채가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가 먹고 싶었어요. 예. 근데? 야채가 좀 덜 들어간 샌드위치가 먹고 싶었어요. 아니 그 야채를 빼야지 그러면은 같이 시켜가지고. 예, 유진 씨는요? 저는 계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고 싶었어요. 아, 걔 햄 에그 샌드위치? 예. 아, 네네. 철영 씨는? 저는 요거트, 그릭 요거트가 먹고 싶었어요. 아, 여기 좀 독특했네. 요거트. 예, 우리 막내는? 저는 꼬바로우가 먹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꼬바로우 먹는다고요? 네, 왜냐면 제가 아니, 챙겨왔었어요. 아침에 예. 먹으려고 방울토마토랑 뭐 요거트랑 챙겨왔어요. 그래서 다 먹었는데 다 먹고 나니까 이제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아, 그렇지. 이게 에피타이저. 맞아. 진짜. 맞아. 그러니까 약간 에피타이저를 먹고 본식을 이제 먹어야 되는 꼬바로우로. 아, 이게 다섯 개가 다 예, 메뉴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아침에 또 난리가 났었군요. 네. 있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보내주시고요. 스와이프 듣고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원하는 캐스팅 미안한데 yeah, yeah. 내가 정중히 거절할게 Sorry next Sw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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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next Sw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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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but next 물러난 내 앞자리 Baby hurry 거절해 Cherry picking Cherry picking 날 바꾸려마 honey Sw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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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to the next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연의 Love Game 있지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빌보드 200의 11위 진입 때문에 제가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올해의 아티스트상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지 씨하고 유진 씨 수상 소감 제가 잘 들었고요. 네. 우리 또 이제 막내 혹시 이제 또 수상 소감 그때는 네. 말 못했지만 우리 미찌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우리 채령 씨도 준비해 주시고 예. 네, 우선 저희가 올해 어떻게 보면 첫 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그 시상식에 데뷔 때부터 계속 나갔었는데 작년에 막 네. 의상도 생각나고 네, 저희가 감사해요. 저희가 상의 뭔가 상이 조금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 미찌가 점점 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한 번 더 들었던 것 같고 네. 또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뭔가 첫 정규앨범 활동 중에 이상으로 뭔가 너무 힘을 크게 얻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채령 씨. 네, 마찬가지로 막 저희가 넥스트 리더 막 이렇게 신인상 받다가 네. 올해 아티스트상 이렇게 받게 되니까 성장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다 미찌가 성장시켜줬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멀리 있어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네. 수상 소감을 직접 한번 좀 듣고 싶었고 리아 씨 또 한마디 해주세요. 예. 네, 저도 사실 뭐 똑같은 마음인데요. 그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채령이 말대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신인상 뭐 넥스트 리더 그리고 퍼포먼스 상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다가 이번에 이제 또 많은 멋진 선배님들과 함께 올해 아티스트 상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가지고 되게 점점 뭔가 우리가 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우리도 점점 커가고 있구나 다 같이 이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미찌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죠. 너무 네. 행복하고 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음악방송에서는 우리 또 1위 이 곡으로 로꼬로 1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의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 유진 씨 네. 수상소감 예, 그 수상소감 그
타이밍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 우리 리더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진 씨 미리 1위 수상 소감 예 부탁드립니다. 혹시 그날 못 하실까봐. 어머나 미리요? 네. 로꼬 1위 축하드립니다. 와~ 축하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일단 이렇게 멋진 앨범 낼 수 있게 좋은 곡 주시고 좋은 안무 주시고 또 모든 걸 계획해 주신 우리 멋진 JYP에 있는 멋진 이본부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미찌들 저희가 내는 족족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또 지지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미찌 사랑해요. 사랑해. 하고 그날 메롱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인오색 매력이 뚜렷한 있지 다섯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분씩 매력을 파헤쳐드립니다. 먼저 우리 리더 예지씨. 네. 예지씨가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장렬인데 아, 무대 아래에서는 말 실수 어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슬라이딩을 슬라이스라고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몇 개만 추려봤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이거 정말... 노이즈 장난 아니에요. 노이즈 캔슬링? 네,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장난 아니에요? 이런 소소한 말 실수를 저희가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게 워너비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짚고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여우와 두루미. 어? 어? 너 좀, 어? 언니 여우와 두루마비. 여우와 두루마비. 아니 어떻게 또 용케 두루마리를 생각해냈어. 두루마리 잘 단어 쓰지도 않는데. 두루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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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알아 두루마기 두루마기 예지씨 그렇네요. 해명할 시간 드릴게요.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생각을 좀 충분히 하고 말을 뱉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약간 마음이 급하니까. 긴장하거나 아. 좀 흥분이 되면 예. 이제 뭐 말이 좀 먼저 앞서서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정리를 못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리더가 이렇게 말실수하면은 옆에 옴거든요. 원래 나는 안 그런 앤데 나도 막 말이 엉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너 요즘에 최근 좀 제일 옮은 사람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류진이도 약간 단어 한 개씩 막 바꿔 말하거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약간. 말괄량이를 뭐라 했더라? 말량광이라 그랬나? 뭐. 네. 말량광이라. 말량광. 그러니까. 말량광. 그리고 가슴 반달곰. 가슴 반달곰. 야, 나 한참 생각했잖아. 가슴 반달곰. 저는 약간 그런 말 실수 전문이고요. 모두가 의아해하게 할 수 있는. 네. 네. 이게 맞나? 그렇죠. 이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네. 근데도 생각을 하면 알겠어. 그런 거. 이게 조금 파트가 달라요. 그죠? 네, 최근에 예지 씨 하나만 풀어주세요. 아 제가요? 제가 제 입으로요? 아 그래야죠. 나 이거 살짝 실수 있었다. 본인이 제일 잘 알죠. 아 아니 이것도 아, 사실 제가 얘기를 직접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아, 멤버들이 다 모른다고 해서. 아니 근데 본인이 해야 지금 우리 멤버들 모르는데. 아, 사실 자랑이 아니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아 얘기해줘요. 제가 최근에 그 번역기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아. 그 아, 이거 진짜 저는 번역기를 이제 이름이 이거 얘기 듣나? 아, 피파고라고 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땡파고, 땡파고. 네, 땡파고인데 애들이 네. 무슨 축구 게임이냐고 아~ 저한테. 저는 근데 여태까지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멤버들이 계속 피파고, 피파고 아~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구나. 아, 그리고 또 이 비하인드에 있는 네. 약간 웃긴 일화가 네. 이제 파고가 이제 내 버의 그렇죠. 그 번역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 그냥 그 팝고에다 돌려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아 제가 네이버 번역기에다 돌려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아 나 네이버 번역기 안 쓴다고 자긴 팝고만 쓴다고. 아,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지? 근데 너무 귀여워요. 피파고 쓴다고. 맞아. 근데 피파고 쓴다고. 나는 내 땡땡은 안 쓰는데 피파고만 쓴다고. 피파고만 쓴다고. 예지 씨. 다른 건 줄 알았어요. 아, 정말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매력인 것 같아. 아, 진짜. 솔직히 그럴 때마다 그 분위기가 너무 유쾌해지고. 맞아요. 정말 저희 막 솔직히 안무 연습하고 막 이렇게 지쳐 있을 때도 예전에 그렇게 슬라이스 한번 이렇게 하면 그렇게 저는 너무 너무 기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리더입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리더 늘 수고가 많죠. 진짜. 예. 자, 이번에는 리아 씨 매력 알려드릴게요. 뭐 우리 리아 씨는 뭐 커버곡이지 뭐 팝송을 진짜 정말 많은 곡들을 커버를 했는데 네. 조회수도 엄청 높죠. 그래서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리아 씨의 음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let me down and pray, oh pretty baby, now that I found you, stay, let me love you, let me love you. 아우, 아, 얼마나 좋아. 진짜 이게 또 다른 힐링인 거예요. 우리 지금 한 20초 들었나? 이런데 얼마나 행복해.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자영 님이 리아 언니 목소리 너무너무 예뻐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 한 소절 불러주세요 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가사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닌데 네. 이제 가사를 알아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가사 생각이... 옛날에 즐겨 듣던 노래를 예. 짧게 불러볼게요. 네네 제목이 이거는 월말평가 때 불렀던 야, 그럼 진짜 옛날이다. 그죠 월말평가 네 Starving이라는 노래인데요. Starving 네, 네. I didn't know that I was starving till I tasted you. Don't need no butterflies when you give me the whole damn zoo. By the way, you do things to my body. I didn't know that I was starving till I tasted you. 네, 레전드 나왔다. 레전드 나왔다. 정말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진짜 너무 자랑스럽고 무슨 감사합니다. 말이 필요해. 맞아요. 이런 목소리인데 그냥 무슨 말이 그냥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리아 씨는 그냥 정말 너무 최고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최고야. 너무 최고. 자 좋겠다. 이번에는 유진 씨 매력 파헤쳐드립니다. 아, 유진 씨는 네. 예전부터 그 육아 난이도 최상의 그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아 콧구멍에다 젓가락을 찌르질 않나 정말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장꿈이 넘치는 유진 씨의 일화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릴 때 엄청나게 미친 듯이 시끄럽고 막 이런 애는 아니었어. 되게 조용했는데 한 번씩 크게 크게 사고를 치는 애. 하루도 이제 너무 조용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화장실을 찾아가 봤는데 내가 티스푼으로 변기물을 이렇게 떠마시고 있었어. 와, 채령이가 기겁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놀라워. 티스푼으로 세상에. 아니 아우 요즘에도 어머니 잔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이번 활동하면서 예, 기억나는 엄마의 잔소리 있습니까? 엄마가 예. 아 궁금하다. 어머니가 예. 엄마가 이제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몸을 좀 가리라고. 계속. 아, 몸을 좀 가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 사실 저희 팀 의상이 그렇게 예. 막 노출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예. 사실. 근데 엄마는 이제 그것도 너무너무 싫으신 거예요. 엄마 입장은 그렇지. 우리 엄마도 너가 어떻게 좀 해봐. 이러셔가지고 제가 이거는 야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엄마를 설득하고 있군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크롭도 저 오늘 크롭 입었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는 이것도 야 너 위에 겉옷 입고 나가. 맞아요. 다 똑같구나. 맞아요. 아, 또 다른 어머니도 있어요. 아 우리 어머니도 좀 크롭 좀 부담스러우신다. 저는 어머니가 데뷔 초 때는 그랬어요. 에이. 그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그렇지. 이제 중학교 막 졸업했으니까 에이, 너무 어렸지. 엄마가 저 데뷔 초 때는 이게 맞나 유나가 갑자기 데뷔하더니 에이. 어깨를 막 훌렁훌렁 까니까 맨날 교복 입고 있다가 그렇죠 놀래죠. 네 놀라신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얼마 전에 출근길 사진에 제가 이제 아스 겉옷을 어깨를 예. 한쪽을 내리고 네. 찍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진을 캡처해서
엄마가 저한테 보내주더니 멋있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너무 다행이다. 엄마가 이제 스타일을 뭔가 인정해주는 느낌. 그리고 이제 성장한 거예요 또 그만큼. 네, 그게 노출이라고 바라보기보다는 맞아 예. 한 가지의 스타일로 바라봐주는 게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네 맞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리아 씨가 그냥 양쪽 어깨를 다 드러내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채령 씨 매력. 아 우리 전설의 워너비 댄스 강의 있거든요.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세요. 어깨춤을 가르쳐달라고요?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돼요. 와 말투 진짜 시크하다. 아, 이게 춤을 추면서 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소리를만 들으니까 더 와닿죠? 아 나비야더라고요 지금 이거 소리 들으면 나비야. 아 너무 진짜 그 표현이 진짜 아유 우리 교수님 아, 매력 덩어리예요. 아 진짜 표현을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해주시는지. 아니 이번에 그 수우파의 그 댄서 리정 씨가 그 어깨춤 만든 거라고. 네. 그죠? 수우파를 또 눈여겨보고 있죠 채령 씨는? 네. 아유 가장 그럼요. 친한 우리 사랑하는 채연 씨가 거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 언니한테 또 이제 방송 나왔으니까 한마디 남겨주세요. 예, 네. 영상 메시지. 언니야, 내가 항상 누구보다 제일 응원하니까 힘내, 화이팅. 화이팅. 예, 지금 너 그 멋진 모습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유나 씨. 유나 씨는 이제 N행시의 장인이라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준비해봤어요. 몇 가지를 들어보세요. 잇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지 지금부터 내 거야. 귀여워. 아 이거 아니죠. 와 대박이다. 아니 이거를 멜로 와, 이거 진짜? 그냥 뭐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잇지 하면 뭐 잇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니라 멜로디를 만들어 거의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곡 잘해요. 맞아. 우리 이거 그런 콘텐츠였어요. 저 이렇게 다 같이 들으면 진짜 사라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근데 이거 너무 좋았어. 난 유나 씨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 예지로 한 것도 있어요. 기억나요 유나 씨? 아니요. 아 뭐라고 했었지? 아, 예쁜 지수 언니라고 했는데. 네, 아, 라고, 네, 맞아요. 예. 이거는 채령 언니 아이디어였어요. 아, 그건 채령 씨 아이디어였어요. 아니야. 왜 맞아, 유나는 그거 있었잖아 언니. 유나 나무 예뻐. 류진. 유나 류진이? 나이스였어. 아 그래? 유나 나이스. 류진 진짜 예뻐. 이거였고 뭐 리아. 뭐 리아 아름 뭐 아름다워 뭐 약간 이런 건데 네. 예지만 예 예쁜 지수 언니. 아 예쁜 지수 언니 이렇게 돼서 네 예. 귀엽게 또 너무 귀엽죠. 네. 아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어렵게 모셨으니까 유나 씨 뭐 하나 갈까요? 제 이름으로 됩니까? 박소현 됩니까? 박소현? 아, 네 그럼 제가 오늘 돼요? 우리 네, 갑자기 박수는... 자 문을 띄워드릴게요. 네. 박 박 박수가 절로 나오는 오늘도 최강동안 미모 소연 언니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현 현명하기까지 해요 짱 감사합니다. 덕담 세트네요. 아 이게 왜냐면 현이 어렵거든 사실. 아. 이게 별로 없어요 단어가. 아우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아 이거 진짜 음성 진짜 아니 근데 왜 너무 귀엽고 예쁜데. 맞아 맞아. 앞으로도 멜로디 좀 섞어서 많이 해주세요. 아, 예진 언니 진짜. 아 너무. 아유, 뭘 그런 걸로 부끄러워. 아유 정말 너무 너무 귀엽습니다. 또 막낼 때 이거 해보지 또 언제 해봐요. 그러니까요. 그럼 막낼 때 해보죠. 예. 자 오인오색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빈님 어제 리아가 한바구음을 짓던데 숙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어제? 아 제가 개인 브이에 팔 때 지수 씨가 막 소리가 네. 들어갔죠. 막 웃는 소리가 들어갔는데. 아 진짜요? 네. 어떤 거에 빵 터진 거예요? 언제 둘이 이제 들어왔을 때예요. 막 직후예요? 네. 제가 뭐 직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채령이가 숙소에 들어오고 나서 리징 브이 한다고 해서 네. 조용히 했는데 조용히 있다가 그러다가 부엌에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계속 하다가
맞아. 조금 예지도 나오고 시끄러우셨는데 네. 나도 기억이 안 나네. 맞아. 이런 얘기는 원래 기억이 안 나. 그래. 맞아. 여러분 넌 난 너무 이해해요. 이건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 네, 미안합니다. 4664님. 예지님 요즘 인간 고양이로 활동한다던데 고양이 하나로 인사 부탁드려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제가 감히. 카메라 보시고 우리 정말요? 예 미찌 중에서도 우리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네. 예.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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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자 다음 건에 왔을 때는 이 음성이 나갈 것 같아요, 예지 씨. 아 야, 진짜.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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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멤버들이 또 놀리려고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냥. 지금 광고 나갈 때여가지고 제가 커트할게요. 잠깐만요. 아, 이지표 발라드입니다, 여러분. 미러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어땠습니까, 예지 씨? 아, 소연 언니랑 함께하면 당연히 재밌죠. 아, 오늘 감사합니다. 하루 마무리도 저희 소연 언니와 함께 정말 기분 좋게 보내다 가는 것 같고요. 네, 오늘 저희 있지 이렇게 보러 와주신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아 씨 어땠어요? 저는 우선은 소연 언니를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기뻤고요. 저도. 오늘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네요. 못한 얘기 없어요? 네, 오늘도 항상 그랬듯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유진 씨 오늘 어땠어요? 아, 네. 소연 언니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재밌을 거야. 그 말 그대로 너무 즐거웠고요. 네. 항상 이렇게 섬세하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늘 재밌죠. 항상 기대하고 있고. 태령 씨 오늘 못한 얘기 없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해요, 재령씨. 우리 막내 오늘 어땠습니까? 네, 오늘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정말 마음 편히 있다 가는 것 같고 저희 로꼬 저희보다 더 많이 봐주셨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 늘 지켜봐주셔서 너무 힘이 나고 오늘도 정말 에너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3주차인데 3주차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에 음악방송에서 1위 하면 네, 1위 공약 잘 해주시고 네, 메롱 메롱 제가 지켜보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 씨 메롱 잘 해주시고 네. 예, 예지 씨 수상소감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믿지 따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자, 둘, 셋 믿지 따랑해요. 안녕. 지길 바래. Hello.